중대에서 초구 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, 중대는 대대보다는 그렇게 미끄럽지가 않을 테니까 2시 방향 2팁 정도의 회전으로 2분의 1보다 두껍게 겨냥하는 게 좋겠습니다. 2시 방향 2팁, 두께는 2분의 1보다 두껍게. 중대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2시 방향 2팁, 두께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. 자, 이렇게 일단 초구는 쳐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초구부터 너무 모으려고 하다 보면 초구 자체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세워치기를 쳐야 됩니다. 12시 방향, 12시 10분, 투팁으로 빨간 공 2분의 1을 맞춰서 키스를 제거하면서 쳐야 될것 같습니다. 다행히 성공했는데요. 이거는 키스를 빼야 되니까 어렵고, 이것도 이 방향도 어려운데, 앞돌리기 쳐야 될것 같습니다. 1.5, 3.5, 4.5, 5, 볼 시스템상 5 정도로 원팁 2분의 1 정도 치면 될것 같습니다. 원팁 2분의 1좀 모자랄 것 같네.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요거 세칸 기울기. 아, 투팁은 많고. 1.5팁 2분의 1 두께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른쪽 1.5팁에 2분의 1을 겨냥해서. 중대 3 쿠션입니다. 이쪽으로는 얇게 칠수 있겠지만 쉽지 않고 이쪽으로 길게 얇게 쳐서 길게 쳐야 되겠네요. 회전을 많이 주고 최대한 얇게 코너를 가까이 돌려서 이거는 옆돌리기 짧게 쳐야 될것 같습니다. 코너를 바짝 돌려야 요 정도에 맞아야 되니까 여기를 향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3, 4, 5. 5 정도. 투팁 2분의 1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좀 어렵네요. 이건 좀 어려운데 얇게 쳐서 대회전. 4분의 1 정도 해서 옆돌리기 노란 공 옆으로 지나가는 대회전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중대 3 쿠션 초급부터 시작해서 한 4.5점 이렇게 칠수 있습니다.